이 모자 보도도 금방 보신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그림은 호랑이만 등장하는 거고 앞서 본 것은 호랑이와 표범이 동시에 등장한다. 또 호랑이는 산신의 원형이다.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후한서, 중국의 그 후한서 동이전, 여기서 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한반도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기록에서 한반도 관련 기사 속에 기속중산천 사호이위신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조선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한다. 산천을 중요시한다. 호랑이를 지내면서 신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제사의 대상이란 말이거든요. 산천에 있는 호랑이, 이것이 바로 산신의 원형이란 말이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산신이라고 그려진 그 인물은 이 산신의 원형인 호랑이의 신격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용왕이라는 것도 용이라는 동물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왕과 산신은 각각 용과 호랑이를 인격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용왕이나 산신의 원형은 용과 호랑이다. 이 말이죠. 지금 실제로 산신도를 보면 호랑이는 중심에 있지 않아요. 이 인물이 중심에 있고 호랑이는 옆에 앉아 있거나 뒤에 숨어서 얼굴만 내거나 아니면 앉을 탈 것이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호랑이라는 그 소위 산신의 원형이 인격화되면서 뒤로 밀려난 거죠. 그 위상이 뒤로 밀려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산신도에 이 호랑이가 없다고 치면, 곤란해지겠죠. 그런 산신도는 없지만, 만약에 없다면 곤란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원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항상 산신도에는 호랑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등장을 하고 있다. 지금 호랑이, 그러니까 산신의 원형으로서의 호랑이를 그린 것으로 볼수 있는 호랑이 그림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산신 할배는 없어요. 말하자면, 인격화되지 않은 상태의 호랑이야. 근데 왜 그것을 알수 있냐 하면 이 화제를 보고 알 수가 있대. 이 산군이죠. 산군 준복. 산군.
산의 임금이요. 산의 임금이 준이라는 게 엎드려 있단 말이야. 엎드려, 엎드려 앉아, 꿇어 앉아 있다. 꿇어 앉고 엎드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자세죠, 이 자세. 대, 지, 제, 상량. 이 상량이라는 것은, 헤아림.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것을 보고, 금방 그 의미를 알아내는 헤아림. 호랑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모든 헤아림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주 능력이, 막 이를테면 초능력자야. 모든 산력을 다 알고 있어. 이것이 바로 산신의 원형으로서의 호랑이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 화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화재가 쓰여 있어요. 쓰여 있으니까 이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고 산군, 산의 군자, 산의 임금으로서의 호랑이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를 그렸지만은 곧 산신도와 통하는 그림이다. 이해가 갑니까? 예. 예. 같은 호랑이인데 이 신사정이 그린 호랑이 그림이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그림입니다. 근데 과연 심사정이냐? 또 일설에는 김홍도가 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어쨌든 지금까지 심사정이라는 이 사람은 화원입니다. 화원이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그림인데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화재. 그러면 이 화재를 보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 혹은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기를 요구한 사람이 어떤 의미의 호랑이를 그리기를 원했는가? 화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영맹 뭐 하여튼 호랑이는 용맹스럽죠. 용맹스러운데 여기서 보면 동해 노황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해 노황공. 동해 노황공. 이 동해 노황공이라는 이 사람도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호랑이를 잘 다룬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잘 다룬다고 하는데 그 동해 노황공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해 노황공이 호랑이를 잘 다루는데 근데 이 호랑이란 놈은 아까는 대인 군자의 상징인 적도 있었지만 호랑이란 놈은 성질이 표독하고 매사를 바르게 판단도 못하고 자기 힘만 믿고 설친다. 이러한 그런 대상으로서 또 호랑이를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바로 이었습니다. 용맹스럽게 이를 가니, 그 이제 이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용맹스럽게 이를 가니 감히 맞설 수 있겠는가? 동해의 늙은 황공은 시름이 이니 맞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요즘 시사성이 있는 거죠. 요즘에 이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정가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발호횡행하는 자들이 이 짐승과 똑같은 인간인 줄 누가 알려?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권위만 믿고 안하무인격으로 막 설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호랑이다. 이 호랑이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호랑이를 그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선의 탈 것으로서의 호랑이다. 근데 신선이라는 존재는 바다에도 있고 산에도 있어요. 근데 이 호랑이를 탔다는 것은 산에 사는 신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상에서 신선을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바다의 신선. 네? 고래. 고래 타고 다녀. 옛날에 이태백이가 저기 그 죽은 다음에 바다의 신선이 되어서 고래를 타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백기경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백기경 고래죠. 고래를 타고 있는 그림. 이렇게 됩니다. 그 어쨌든 호랑이는 신선의 탈 것으로서도 존재했다. 설화의 주인공. 지금 이것은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얘기죠.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얘기. 그 토끼가 호랑이한테 원망대회를 물려주는 장면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죠. 토끼는 금방 잡아먹히고 말지 이러고 놀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이 호랑이는 바로 설화 속의 호랑이는 바로 순진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 우둔하고 뭐 이러한 호랑이로서 존재하는데 그 호랑이가 그림으로 나타나. 지금도 수원 팔달사 그 용화전에 가면 바깥 벽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표범과의 습박.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은 까치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서 보통 까치 호랑이 그림이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입니다. 표범. 호랑이의 특징은 줄무늬고 표범은 정무늬입니다. 근데 정무늬를 그렸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표범인데 이러한 그림을 전부 따지지도 않고 호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까치 호랑이 호작이라 호랑이 호 까치 작 호작도라고 그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표작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표범과 까치 그림.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표작도라는 말이 없어. 또 그러한 그림도 없고. 근데 따지고 보면 표범인데 다 호작도 까치 호랑이 그림이라 그래요. 심지어 산신도에서 표범이 등장을 해. 산신의 원형은 분명히 호랑인데 지금 표범이 등장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렇다 쳐. 그런데 더군다나 산신도에 호랑이가 아닌 표범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분명한 것은 이렇게 표범을 그린 산신도도 사찰 산신각에 엄연히 걸려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간의 주제가 인문학이라 그랬습니다. 민화 소재의 인문학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상을 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예, 가까워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자, 또 뭐 제가 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그림을 먼저 봅시다. 지금 이것은 권꿍수라는 그 무신의 그 흉배. 무신이니까 이 호랑이 표범의 그 흉배를 다죠. 근데 자세히 보면 몸은 호랑이고 머리는 전박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호랑이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라. 또 다시 말하면 호랑이면서 표범이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표범의 껍질 무장을 그린 커튼인데, 요즘 말하면 장막인데, 호피장막도라고 하지 표피장막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표범과 호랑이의 습합인데, 그 여러분들 이런 말은 익히 들으시죠? 옛날에 그 임금을 우러러서 막 찬사를 보낼 때 일월과 같이 밝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해와 같이 밝으시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일월처럼 빛나시고 일월처럼 빛난대. 근데 사실 해와 다른 완전히 다른 별개의 천체죠.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관념상으로 해와 다른 밝은 것,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과 같이 밝으시고 1월처럼 빛나시고 할 때 1월은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별개의 해와 달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융합을 한 거란 말이죠. 조합과 융합이 다르죠, 의미가. 융합은 화학적으로 그냥 섞어버렸어. 그러니까 해 1월과 같이 할 때는 일과 해와 달을 한자리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시켰어. 1월은 밝은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호표도 아까 역경에 나오는 기사처럼 호표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를 얘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융합이 되어 있어요. 대인 군자를 얘기하는 하나의 융합된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 호표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신하들이 임금을 칭송을 할 때 호표와 같은 위엄을 지니시고 이럽니다. 호표와 같은 위엄을 지니시고. 굳이 호랑이 표범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진짜 위엄을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호표와 같은 위엄을 지니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이나 호표라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야.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그림에 반영된 것. 그 요즘에 우리는 따지죠. 이거는 범이야, 이거는 표범이야, 이건 호랑이야 따지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1월과 마찬가지로 호표도 통합된 개념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가 표범이고 표범이 곧 호랑이다. 그러니까
따지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것은 서양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생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이 시시콜콜이 따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전통시대 사람들은 뭐 시시콜콜이 째째한 거 뭐 이것저것 따져서 이해가 안 합니다. 그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버리고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우리의 그 정서거든요. 우리 민족에. 그래서 뭐 일을 할 때 이거 얼마나 넣어요? 적당히 넣으라 그럽니다. 근데 서양식으로 뭐 요리하는데 강의 들어보면 뭐 몇 그램에다가 뭐 몇 파운드에다가 몇 번 휘젓고 뭐 불을 몇 도에 몇 시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해. 약한 불로 하든지 센 불로 하든지 여기는 센 불, 약한 불 적당하게 해. 이제 그게 그래도 우리 음식은 맛있어요. 서양 음식하고 다 뭐 경쟁하면 우리가 더 맛있지. 적당히 해도. 그러한 문화를 문화 속에서 태어난 그림 이런 그림들. 그럼 우리나라의 그 표범도 살았나요? 네. 표범이 우리나라에 없죠. 없었는데도. 네, 없죠. 그러니까 관념상에 그 역경의 얘기, 이 우리가 그 예수교인들이 성경의 얘기를 막 해가지고 성경의 그 어떤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으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관념 속에 있는 건데도 실제로 막 갖다 붙이고 하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그 시대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 성경 말씀이니까 다 맞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 표범이 없는데도 호표라는 개념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왜냐? 역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그 말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 융합된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그거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민족은 해학 정신이 있어요. 해학. 해학의 정신이 있어요. 해학을 뭐 저 영어식으로 하면은 뭐 위트니 뭐 그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해학은 그와 다릅니다. 유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다릅니다. 해학이란 말은 우선 보면 웃은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해학이라는 그 본래의 뜻은 웃음은 하나의 요소고 그 해악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정신입니다. 말하자면 전부 대립적인 관계에서 보지 않고 전부 하나의 조화된 상태로 보는 이것이 해악입니다. 이 해라는 뜻은 전부 한자리에 뭉뚱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해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웃음을 유발하는 것도 해악입니다. 해악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 김홍도 그림 그 풍속화를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죠. 뭐 익히 잘하는 뭐 씨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당 또 아니면 타작 뭐 이런 거 기억이 되죠. 근데 그 타작이라는 그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내용이 말하자면 그 농부가 그 당시에는 농부가 일종의 노비죠. 농부가 나락을 터는 장면 있고 그 소위 그 소작농을 관리하는 사람이 옆에서 담배 촥 피우면서 편하게 이렇게 구경하는 장면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그 관리자는 갑질을 하는 거지. 놀고 먹지. 이 농부들은 열나게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곡식을 털고 있는데 옆에 아주 담배를 피우고 앉았고 이 갑질이고 그 이를테면 소위 그 요즘은 말하면
그 소위 재벌과 뭐 노동자 이렇게 양분하잖아요. 뭐 재벌은 군림하고 노동자는 뭐 소속이 돼 있고 그래서 인권을 어쩌고 하고 노동권을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에 보는데 전통 시대에서는 소위 그 노동자와 실제로 관리자를 대립되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 그 그림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막 일하면서도 희죽희죽 웃어. 그 농부가.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해악인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해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막 지금 이 얘기처럼 완전히 적대시하지 않고 보다 큰 것을 큰 것에 융합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서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악의 정신이고 거기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도 물론 해악이지만 그 웃음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전체를 향해서 조화를 구축하는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해학 정신이 여기에도 배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나중에 민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용. 용은 뭐 어쨌든 호랑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호랑이는 현실적인 동물이고 용은 상상의 동물이야. 크게 다른 점이 그거죠. 근데 도대체 용이라는 그 상상의 동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거기 소위 용의 기원설에 대해서 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이때는 사람마다 주장을 하는 거죠. 영은 이래 생겼다. 저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천문기원설입니다. 천문기원설, 천문 하늘에서 기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뭐? 별. 하늘의 별. 특히 동쪽의 별, 그것을 동궁이라고 그래요. 그 동쪽의 별, 동궁의 그 별, 여기서 기원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전통시대, 소위 그 중국,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천문의 가장 예, 기본이 되는 것이 1월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수가 있는데 이 성수 중에서 28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28수라는 개념은 동서남북 사방에 7개의 별자리가 각각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합하면 4, 7이 28 28의 성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별을 동쪽에 있는 별의 집단을 동궁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 일곱 별이죠. 그 동궁의 일곱 별을 관찰을 해보니까 용을 닮았다. 그 서양에서 보면 왜 뭐 곰자리 뭐 사자자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별을 이렇게 이어 보니까 사자를 닮았기 때문에 사자자라 그러고 이렇게 이어 보니까 곰을 닮았다 해서 곰자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동궁의 일곱 개의 별자리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의 모습처럼 생겼다.
이것도 물론 설이죠, 설. 에, 근데 하여튼 그 용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동쪽이 좌쪽이죠, 좌우로 따지는. 서쪽이 우가 되죠. 그래서 좌청룡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서쪽은 백호 닮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에, 물론 설이죠, 다 설인데, 하여튼 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에,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용의 모양이 그 별자리를 이었을 때에 그거와 비슷하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동양은 옛날부터 농자 지대본 이래 해서 농업을 산업의 기본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농업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농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물. 때에 맞춰서, 예를 들어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모 심을 때 모를 심고, 이렇게 해야 그 해의 풍년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곧 모 심을 시기가 올 건데, 그 모 심을 때를 놓쳐서 7월 8월 가서 우리가 모를 심으면 추수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런데 그 못 심을 시기가 이때다라고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별자리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을 봐야 돼. 북두칠성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지금 그걸 보고 지금 계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요즘처럼 디지털 시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 기둥시계 같은 것도 없을 시절이니까, 그 시절과 시각을 판단하는 것은 북두칠성 별자리였단 말이죠. 은하는 삼경인데, 삼경이라는 것은 은하수의 기울기가 이렇게 삼경이 됐다고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저 별자리라, 별이라. 그래서 농사를 천하지 대본으로 삼고 있는 민족에 있어서는 농사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을 예의 관찰을 해야 되고, 그 관찰의 결과를 농업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쪽이라는 것, 이 동쪽이라는 것은 저번에 오행 얘기를 할 때에 시생의 방이라고 그랬어요. 시작하는 방이.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방이. 그렇기 때문에 동쪽은 모든 만물이 생성하는,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쪽의 별을 관찰해서 그 시기를 알고 농업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럼 농부가 그 수많은 농부들이 각자 하늘만 쳐다보고 나름대로 판단합니까? 그렇진 않죠. 조선시대는 관상감이라는 게 있었고, 그 전시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관서들이 그 나라마다, 왕조마다 다 있었다. 근데 그 가장 시원이 되는 것이 서경에 나옵니다. 서경은 정치적인 내용이 줄을 이룬다 그랬죠. 그 서경에 보면 요선시대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선시대라는 것이 그 이후의 정치사에서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시대 아닙니까? 요임금이 그 신하에게 하늘을 잘 관찰해가지고
씨를 알고 그 때를 농부에게 알려주어라 하고 명을 내리는 기사가 서경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게 바로 그 서경 요전 그 요임금 시대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죠. 이에 명하되 희씨와 화씨에게 명했어. 명하되 하늘을 호천이라는 게 큰 광활한 하늘이죠. 천은 하늘이고 호천이라고 하면 그 광활한 하늘, 그 광활한 하늘을 흠모한다 할 공경이 따라서 1월 성신의 운행을 관측하여서 수 주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실을 시간을 하늘을 관찰해서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농부들에게 알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조선의 경우 흠경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보셨죠? 안 가본 사람은 간첩. 가보셨죠 다? 강령전 서쪽에 왕의 처소죠. 그 경회로 있는데 경회로와 강령전 그 사이쯤에 뒤에 흠경각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바로 그 흠경각이 바로 이흠 이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 내용만 보면 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보면 바로 흠약호천 그리고 경수인씨 이것을 따서 흠경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별이 시간을 가르쳐주고 그 시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것이고 그 별의 그 별이 동쪽에 있는 별, 동궁의 별, 청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과 농사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 자, 일단 거기로 두고 그 천문 기원설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용과 어떻게 농사와 관련이 있었느냐의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용의 성격으로 보면 해남자 뭐 본초 강모 아니면 설문해자 뭐 이런 여러 문헌 속에 용에 관한 얘기를 저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남자라는 책에는 깃과 털, 깃털, 우모, 깃털, 비늘과 딱딱한 껍질을 가진 모든 것은 모두 용을 조상으로 한다. 용이 그 우두머리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늘 가진 것, 물고기 종류. 비늘을 가진 것도 다 용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 하여튼 용은 모든 이 껍질을 갖고 있거나 깃털 갖고 있는 것의 조상이고 비늘을 갖고 있는 것의 조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은 우리만 있느냐? 서양도 있다. 드래곤.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냐 하면 동양의 용은
지금까지 아까 잠깐 얘기처럼 동양의 용은 천문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문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람이 만들어내지. 하늘은 그저 운행할 뿐이지만 그 의미를 달고 또 분리를 하고 하는 것 전부 사람이라. 그러니까 천문과 인문이 합해져 있다. 근데 서양은 그와 존재의 성격이 달라. 그저 번역을 해서 다 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드래곤 번역합시다 하면 용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드래곤과 우리 동양의 용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드래곤은 원래 악의 화신이라, 서양에서. 종종 정의의 편에 서서 같이 막 악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에 의해서 타도당해. 다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요. 서양의 그 소위 드래곤이라는 것. 왜 다르냐? 동양의 용이라는 것은 우주 자연과 인간의 마음이 융합한 경지에서 탄생한 신이한 존재. 여기서 우주 자연 하면 아까 천문 얘기했죠. 그 천문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그 천문을 바라본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용이지. 처음부터 악한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리고 도상적으로 볼 때 서양의 드래곤은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는데 우리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 없어도 잘 날아다녀, 어공을. 근데 비천이란 거 있죠. 비천이 날개가 있습니까? 없죠. 비천 날개가 없어도 허공을 잘 날아다녀. 근데 비천과 비슷한 서양의 소위 천사라는 것은 날개를 다 달고 있어. 서양의 천사 그릴 때 날개 그리죠. 그 차이는 왜 생길까요? 이 우리 동양의 비선 이것은 날개가 없어도 잘만 날아다녀. 서양은 왜 꼭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녀?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인문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은요, 서양은 제가 계속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인 어떤 결말을 내려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동양은 분석적이지 않아요. 아까 해학 얘기처럼 전부 다가 어떤 조화로서 하나의 융합된 것으로서 이해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서양과 동양 문화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무언가 공중을 날게 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날아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날개가 있는 존재만이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그것은 그 존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안 가진, 날개가 없는 그런 것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양은 자연과 인간의 그 조화관계를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이 소위 그 동양에서 소위 그 비선, 나는 선녀는 스스로가 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선이 나는 것은 날게끔 하는 주변에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든지 상승 기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비선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던 것들이 날게끔 해주는 거죠. 서양의 천사는 자기가 날아야 돼. 근데 그래서 날개 없으면 못 날아. 서양의 선배, 저 천사. 그 이러한 그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용도 막 이거 하늘을 날고 날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날개가 없다고는 추워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날개가 있어야 난다고 생각. 근데 동양에서 용은 날개 없어도 나는 이유가 구름을 타고 구름이 막 날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막 날개 해주고 하니까 날개 없어도 잘 날아다녀. 그래서 날개 있고 없고에도 동서양의 그러한 생각의 차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체 그 자체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서양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놈은 악한 놈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악한 놈은 없다고 생각해요. 희대의 살인마라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죽이려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벌레보다 악한 놈이야 이렇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렇게 악하게 됐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런 그 용이라는 존재를 낳은 거다. 우선 용의 그러면 용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얘기죠. 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근데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용은 산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는 보장된 거죠. 세상에서 제일 그리기 쉬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용. 귀신. 귀신을 직접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놔도 귀신이다 하면 귀신인 거예요. 이 용을 누가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용은 이래 생겼다고 하면 그래 생긴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 그래도 생긴 거예요. 사람마다 문헌마다 용의 모양이 다 달라. 근데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산상의 동물인데 그렇다고 그 도상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누가 물으면 그거 별로 중요 안 해 이렇게 됩니다. 본초 광목의 구사론이라는 것은 살은 닮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홉 군데가 이렇게 닮았다는 겁니다. 뭐하고 닮았냐? 머리는 낙타를 닮았고, 뿔은 사슴을 닮았고,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배는 무명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호랑이 닮았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오두연문 장전상고에서는 용머리는 또 소를 닮았대. 여기서는 낙타를 닮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소를 닮았고 뭐 뿔은 또 똑같은데 눈은 여기는 토끼를 닮았는데 여기는 새우를 닮았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에 관한 그 기록에도 다 당연한 거죠. 어쩌면 당연한 거죠.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 비슷한 거 그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용의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용생부자설이 있어가지고 용에는 아홉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각기 성질이 다 다르다. 뭐 이러한 그 설이 바로 용생부자설입니다.
여기다가 또 자세와 특성에 따라서 용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용생부자설의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얼른 보면 그런 것 같이 보이게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설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부자설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완릉이나 그 사대부 무덤에 가면 귀부라는 게 있어요. 이 귀부를 이 부자설에서는 용의 첫째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 귀부는 용의 첫째 아들. 이거 첫째 아들은 성질이 어떠냐면 무거운 것을 쥐기 좋아한다. 그래서 비석 아래에 세운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각자 성질이 다 다른 아홉 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행동 특성에 따라서 옆으로 막 가는 용은 이 굳이만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름을 다 붙입니다. 행용, 머리를 위쪽에 두고 솟아나는 모습은 승용, 내려오는 것은 항용, 강용, 하늘을 나는 용은 비룡,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용은 완룡, 엎드린 용은 와룡, 뭐 정면으로 착 꼬나보는 것은 상룡. 그 이 상룡은 여러분들 그 궁궐의 그 정전에 가면 어좌가 있죠. 어좌에 보면 어좌 가운데 있는 용은 앞을 탁 보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것은 행룡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가운데 있는 것은 앞을 탁 주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룡이라고 이렇게 상스러운 용이다 이래서 상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양 오행 체계와 연결된 용은 황룡, 청룡, 백룡, 적룡, 흑룡. 여기서 황룡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운데죠? 가운데? 그래서 임금과 관련된 용을 조각하거나 그릴 때는 황색을 칠합니다. 그것이 중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창생을 다스린다는 규룡, 물을 좋아한다는 청룡, 불을 좋아한다는 화룡, 울기를 좋아한다는 명룡, 문체를 좋아한다는 이호. 이호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비석의 그 위에 용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 보셨죠? 그것이 바로 2호입니다. 그것이 2호. 호랑이 자가 들어있어요? 네? 호랑이. 아, 이게 아까 그 용생 구자설의 하나입니다. 구자설에 나오는 용 이름이 바로 2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호는 굳이 호랑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 구자설 중에 하나인 용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석구에 있는 그걸 이수라 그러죠. 이수. 그 이수의 용이 바로 이호입니다. 그리고 이 기룡. 기룡은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 그 큰 북이 있죠. 큰 북의 가운데 그려진 용. 이것이 바로 기룡입니다. 기룡. 기룡. 그 북에다가 기룡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북소리가 멀리 멀리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에 그려진 특히 가죽 면에 그려진 용은 기룡으로서 그 소리를 북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장식한 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용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개념이 용신이라는 개념과 용왕이라는 개념. 여기서 매우 우리가 그 중요시해야 될 것은 보통 민간에서나 뭐 사찰에서나 용신에게 비는 그런 의례들이 있어요. 용신에게 빌어. 그리고 민속에서는 고기 잡,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아갈 때 용신에게 빌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용왕님께 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신과 용왕은 그 제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용신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용신과 용왕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용신 용왕에 대한 신앙은 뭔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용신과 용왕이 뭐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가서 갔을 때 용신에게 용왕께 제사 지내는 것은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는 거고, 또 바다가 험하니까 안전한 항해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거, 전부 무엇과 도와달라는 거. 예? 그러면 용왕과 용신이 그 참 정성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해준다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 어쩌다가 그 바다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마침 자기 배 앞에 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왕창 많이 잡았어. 평소보다 많이 잡았어. 이러면 그 어부들은 용왕님이 보살펴줬다. 용신이 우리를 보살펴줬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용왕님께 제사를 잘 지내야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용왕과 용신은 용신 신앙의 대상이고 그 대상인 용신과 용왕은 그 비는 사람에게 베풀어준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과 그 사람과의 관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용왕이나 용신이 사람에게, 사람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주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침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용신이나 용왕은 하늘의 어떤 시혜를 베푸는 집행관이라. 집행관.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늘이 다 해준다. 근데 그 하늘이 다 해주는데 용신과 용왕께 빌면 이 용왕과 용신이 하늘에게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용신과 용왕에 대한 이해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부분이 빠졌나? 아, 여기 나오네. 지금 이 부분은
동북 이상국 전직의 애사 제문을 모아놓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용왕에게 지금 제를 지냅니다. 용왕에게 제를 지내는데 그 제의 비를 내리게 하는 제문 내용입니다. 용왕에게 비를 비 좀 내려달라고. 근데 내용을 보면 하늘이 무슨 사사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가뭄 들게 할까요? 잠옷, 우리가 정치를 잘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 지금 이렇게 가뭄 것은 우리가 정치를 못해서 그렇지 하늘이 뭐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늘의 못은 오직 용왕의 주도하는 바라. 용왕의 간청이라면 하늘이 어찌 듣지 않으랴. 용왕이 하늘 보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비 좀 내립시다 우리. 못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못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허락을 받아야 뭐 밑으로 물을 내리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래서 간청이 있으면 어찌 듣지 않겠는가. 이때 비를 얻는 것은 관리의 효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그 관리의 도움이 아니고 바로 용왕의 공이라.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뭔가 사람에게 시혜를 베푼다면 하늘의 공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 사장한테 가서 우리 부하 직원 올해 월급 좀 더 줍시다. 응? 그러면 이제 사장이 알았어 월급 더 주자. 그러면 그 부하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다 과장님 공이 이러지 사장님 공이라고 얘기하네. 이 얘기는 공이다고 하는 얘기는 뭐 말하자면 용신과 용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하늘이라는 게 있을까? 그 절대적인 존재를 용과 용신이 강화를 시켜서 벌을 내리거나 이 이득을 내리거나 복을 내리거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신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아 행하는 신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은 잘만 섬기고 대접하면 천의와 하늘의 뜻과 나란히 하여 인간에게 이득을 주다가 꼭 이득만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다가도 거스른 행동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위맹과 노여움을 펼쳐 홍수, 가뭄 등 재화를 일으키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빌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 위로. 용신과 용왕에게 위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신제를 지내고 뭐 용신맞이 구설하는 것도 다 그러한 의미다 하는 얘기죠. 농사신 얘기는 아까 했고 실제로 용이 농사의 신으로서 그려진 사례입니다. 이게 이 농기의 용은 농사신으로서의 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임실 피암리에서 요즘에도 쓰고 있는 농기의 용들입니다. 바로 이 용이 그 용신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용. 근데
농업과 관련된 이유는 아까 흠경 얘기를 했죠. 흠경 수시 얘기를 했죠. 그와 관련되어서 농신으로 된 거예요, 이 용이. 그러기 때문에 농사, 1년 농사의 그 풍년을 비는 그런 농재에 이 용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 용으로 하여금. 근데 이 농기 이 농기이자 용기죠. 이 농기에는 실제로 이러한 관지가 쓰여 있어요. 에? 쓰여 있는데 1905년 광무 9년 정월 15일에 조성되었다. 이런 그 있고 그린 사람은 지사범이다. 꼭 농기에 적혀 있어요. 이러한 농기를 들고 이 농사 풍년을 비는 재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까 얘기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죠? 동궁의 그 소위 그 일곱 개의 별과 용이 어떻게 관련을 지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복 광화의 신으로서의 용이, 농사신으로서 용이 있는가 하면, 용왕이 있는가 하면 초복 광화의 신으로서의 용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용과 호랑이를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주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은 주로 정초에 그려요. 정초에. 아까 까치 호랑이 그림을 봤을 때 용수오복 호축삼재라 그랬죠. 그죠? 호랑이는 삼재를 물리치고 용은 오복을 실어 나른다 그랬죠. 바로 그것을 합친 그림입니다. 이게. 합쳤어요. 지금 표범으로 그려져 있지만 호랑이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삼재를 물리치고 용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서 준다. 지금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쓴 그런 문헌의 내용을 보면은 호추, 그러니까 호랑이가 삼재를 몰아내서 천외 하늘 밖으로 보내고 삼재를 저 하늘 밖으로 보내버린. 근데 용은 오복을 땅에 보내서 용수 땅에 보내서 맴돌게 한다. 실어 나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용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운에 달렸다. 용이 뭐 복을 주고 내리고 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늘이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념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저 사람 복 받겠다. 복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하늘로부터 벌을 받겠다. 벌 받을 사람이야.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줍니까? 그 사람이 복 받겠다는데 누가 줍니까? 정부에서 줘요? 복을? 하늘이 준다는 거죠.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이 항상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용이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용이. 그 뜻이 이 그림에 담겨 있다. 이 그림은 부적이죠. 일종의
화재를 예방할 하는 용. 그러니까 아까 그 용의 그 성격에 대해서 빈을 가진 것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빈을 가진 것은 물에 사는 물고기의 조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문헌사의 내용 중에 보면 봄에는 뭐 못에 잠겨 있다가 가을에는 하늘로 올라간다. 예, 이렇게 해서 물과 관계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은 물과 관계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인 불을 끌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용을 등장시키고 또 그 불로서 불을 이화 벽화 아니면 피화 멸화 예, 이런 의미로 부적들은 붉은색을 쓴다. 그 붉은색과 용을 합친 것이 바로 광화부적이다. 여기서 용은 광화의 신으로서의 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 그리고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등용문이라는 것은 용문을 오른다는 뜻이죠. 서울에도 그 입시철 되면 학원들이 등용문에 전당하면서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문에 오른다는 것은 그 용문설화에서 나온 말인데 용문설화는 해마다 봄철이 되면 이 황하 상류에 용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폭포가 세차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봄철이 되면 못잉어들이 황하의 못잉어들이 상류로 상류로 막 올라가서 그 용문을 거쳐서 뛰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힘센 놈이 하나 타다닥 해서 뛰어서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르려다가 못 오르고 떨어진 놈은 전부 이마에 점 하나씩 갖고 떨어진다. 에, 그래서 용문이란 말은 곧 과거 급제라는 등 용문이란 말은 곧 과거 급제라는 의미가 되고 또 이마에 점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낙방한 사람, 낙방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설화 속에 나오는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어변성용도입니다. 물고기가 변하여 용을 이룬다. 어변성용. 지금 자세히 보면 물고기죠. 잉어죠. 잉어. 근데 보면 뿔이나 잉어는 뿔이 없죠. 뿔이 없는데 이제 서서히 용으로 변해가. 뿔도 있고 이빨도 이제 뭐 이렇게 확 나기 시작하고 어변성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에게 이 그림을 선물하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죠. 과거 급제해라는 뜻이니까 뭐 요즘에는 뭐 이 수능 시험 칠 때 뭐 선물 뭐 가지가지 많죠. 뭐 찰떡같이 붙어라 뭐 휴지같이 술술 풀려라. 근데 이러한 그림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에게는 아직 생활화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민화계에서는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뭐 그치 찰떡이나 휴지를 하냐. 우리 전통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 더 고상하잖아. 이래서 이것을 판화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등용문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런 등용문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얘가 이러이러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 그 조선시대에서 이것이 따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용문 가다 이마 다친 잉어를 볼까? 이 얘기는 풀어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낙방거사 한번 볼까? 낙방거사. 낙방거사를 한번 볼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용문은 과거 시험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소재로 그려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용왕은 아까도 얘기했죠. 상제의 영향 아래 있다. 그리고 용신을 인격화한 것이다. 그 그림은 대강 이렇게 나타난다. 보면 아까 산신도의 호랑이처럼 인격화된 용왕의 보조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도상은 이 후광이 있어요. 두광이라고 하는데 이 후광, 두광이 그려져 있는데 이 두광은 불교에서 보면 불보살들이 두광을 갖고 있죠. 그것처럼 아주 그 고귀하고 신성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두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귤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높은 왕, 제후, 황제 이런 사람과 격이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묘법이겠죠. 자, 드디어 결론. 이거 마지막으로 앞에 쭉 해온, 앞에서 쭉 해온 얘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현실동물 호랭이, 현실동물 호랑이와 상상의 동물 용이 가진 다양한 성격과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은 모두 인간이 부여한 것이다. 그렇죠? 전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라면 용이 있지도 않은, 실제로 있지도 않은 그런 용도 만들어낸 것도 다 사람이라, 주체는 사람이라. 옛 사람들은 그들이 호랑이와 용에게 부여한 능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욕구와 기대를 성취하고자 했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대상에게 또 기댄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 방법이 호랑이 미술이고 용에 대한 제의 제사이고 용의 미술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랑이와 용에 대한 이해는 결국 옛 사람들의 생활 철학과 욕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지금 오늘 전체 시간에 관통하는 것은 물론 호랑이와 용이 얘기지만 바로 조상들은 어떠한 생활 철학과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아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림 그 자체로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 문화재를 보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귀해서, 그 자체가 귀해서라기보다도 그 문화재 자체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그 문화재가 사라져버리면 그에 얽힌 주변의 모든 이야기가 허공으로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문화재는 크고 작건 간에 반드시 보호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것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